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곽동현입니다. 배우 곽동현은 2012년 넝쿨째 글로온 당신의 방장군 역할의 오디션에서 합격하며 연기자로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SBS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이상엽의 아역 어린 동평군 역으로 출연하였고 KBS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연작 시리즈 사춘기 메들리에서 최종우 역으로 연기했습니다. 2014년 KBS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에서 김현중의 아역인 어린 신정태 역으로 연기했고 같은 해 KBS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중학생 A양에서 이혜준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SBS 드라마 모던 파머에서 한기준 역으로 연기했습니다. 2015년 KBS 드라마 드라마 스페셜 아비에서 지선우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웹드라마 아부쟁이 압에서 박건 역을 연기했습니다. 2016년 이광수와 함께한 SBS 단막극 퍽에서 황경필 역을 연기했고 SBS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서는 김수로의 아역인 어린 한기탁 역을 연기했습니다. 같은 해 TVN 드라마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공정인 역을 맡았고 KBS 드라마 마스터 국수의 신에서 이용주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김병현이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원래 병현 역에 캐스팅되었던 배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간직한 호위무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표현해 주었고 캐릭터는 물론 극중 이영과의 군신케미 영병 커플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7년 KBS 드라마 쌈 마이웨이에서 김무기 역으로 특별 출연하였고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에서 성해철 역을 연기했습니다. 같은 해 KBS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슬로우에서 이지원 역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여과 여교사에서 유종기 역을 연기했고 영화 대장 김창수에서 최윤성 역을 연기했습니다. 2018년 KBS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에서 제이슨 역으로 연기했고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서 연우영 역으로 캐스팅되는데요. 츤데레 성격의 도경석과는 달리 자상하고 온화한 연기로 호평을 받아 서브병 아리를 일으켰던 작품이죠. 같은 해 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악역을 맡게 되며 차갑고 서늘한 면모와 상처가 가득한 속내가 공존하는 캐릭터로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흥부 근로 세상을 배운 자에서는 쇠똥이 역을 연기했습니다. 2019년 SBS 드라마 닥터 탐정에서 정하랑 역으로 특별 출연했고 MBC 드라마 두 번은 없다에서 나혜준 역을 연기했습니다. 2020년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권기도 역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같은 해 영화 야구소녀에서는 이정호 역을 연기했습니다. 2021년 TVN 드라마 빈센조에서 장한서 역으로 97년생 중 연기 1등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 관종에서 강태수 역으로 연기했습니다.